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진짜 딱 6개월 만에 오셨네요. 네. 제가 들어보니까 네. 그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신가 봐. 하셨나 봐.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. 근데 그걸 매일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걸 난 안 했어요. 안 하셨구나. 예. 네. 그리고 그 뺄 때도 그 한 번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저 옆으로 제껴줘야 한다는데 여러 번 눌렀어요. 계속 그냥 물 빼는 것도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. 뭐 매 기계가 마찬가지듯이 제대로 눌러야 돼요. 그냥 네.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시려면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키울 때는 여러 번 눌러도 관계없는 거죠? 그럼요. 그리고 원래 이제, 키울 땐 여러 번 눌러야 키워지지. 예, 그리고 이제 줄일 때는 한번 누르고 그걸 이제 제껴주면 이게 푹 사라지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내가 그걸 계속 눌렀어요. 여러 번. 그렇게 하면은 이제 펌프가 잠길 수가 있어요. 아.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어. 딱딱해지기만 하고. 네, 딱딱하고. 그래서 쭉 한 번만 누르고 물을 빼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예. 네. 그걸 난 생각을 못 하고 막 여러 번 눌렀어요, 솔직히. 아, 이 얘기 한 대로 이 얘기 해야지요, 또. 한 번씩 다 그러세요. 이제 한 번만 딱 누르고 이제 줄이고 그냥 놓아버리면 끝나는 놈은. 그, 사용해보시니까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? 예, 불편한 건 없었어요. 마음에 드세요? 예, 좋아요. 좋으세요? 네. 하기 전보단 나으세요? 낫죠. 사용할 때 다르게 뭐 이렇게 어색하다든가 그런 건 없으시고요? 그런 건 못 느끼겠어요, 그냥. 여러모로 수술이 잘 되셨어요. 연습은 별로 안 하셨다고 하는데 예. 보니까 사이즈도 많이 좋아지셨고 예. 뭐 괜찮네요. 근데 2, 3일에 한 번은 예. 이게 좀 쓰셔야 돼요. 꼭. 그래야 이게 안에 녹슬은 부위가 없긴 하거든요. 예. 그렇긴 한데 자주 쓰실수록 고장이 덜 나는 것 같아요. 더 나요? 덜 나는 것 같아요. 덜 나요? 예. 그래서 예. 아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예. 더 자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매일 한 번씩은 해줘야겠네. 그런 게 더 좋아요. 지금 일단 상태는 다 괜찮으시니까 네. 자주 연습만 좀 해주세요. 예. 그러시면 큰 문제 없이 쓰실 겁니다. 예. 수술하시고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? 참. 근데 관계를 너무 오래 할 때 하니까 이 끝이 조금 아프더라고요. 관계 오랫동안 하면 아프지. 얼마나 하시길래 그래 아프지. 한 서너 시간 놀았어요. 그냥. 아이고. 3시간 동안 왜 버티나 그래. 아프시지. 근데 그 싫증 나질 않대요 그건. 근데 여자도 좋다 그러고. 그럼 좋지 뭐. 네. 대신에 아플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. 네. 통증이라는 게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. 네. 아프면 중단해야 돼요. 네. 뭐가 됐든지 간에. 네. 네. 근데 3-4시간은 좀 많이 쓰시긴 했다. 그냥 하면 기본이 그냥 2시간 정도 놀았어요. 야 대단하시다. 근데 연세 체력이 이야, 올해가 만으로 72 되셨는데 우리 나이로 치면 73 되셨을 거 아닙니까? 네. 체력이 좋으시다. 2-3시간이면 자단간에 네. 어르신은 그래도 뭐 뇌 수술도 하시고 전립선암 수술도 하셨지만 네. 그거 가지고 한 2-3시간씩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건강은 엄청 좋으시겠다. 전반적인 다른 거는 솔직히 성관계는요 참 즐겁게 지냈어요. 솔직히 내 살면서 좋은 거지 뭐. 그게... 아니, 세상 살면서 저 뭐 있는 거 써가면서 살지 뭐하러 그걸 내게요. 맞아요. 나는 즐거운 게 최고 좋아요. 즐거운 게 또 건강에도 좋더라고요. 아 그럼요. 실제로도 연구를 한 거를 보면은 네. 성관계를 그렇게 꾸준히 자주 해주시는 분들이 네. 평균 수명도 길고 질병도 적다고 돼 있어요. 그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.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보면 네. 사람들이 보면은 여단지간에 잘 관리를 하셨고 앞으로도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예. 저희는 가끔 저희 검진받으러 서울에 오실까 합니까? 예. 그럴 때 한번 오세요. 그럼 저희가 봐드릴게요. 예. 봐드릴 테니까 특별한 건 없으시죠? 그래도 이제 종업원이 전화를 그렇게 자주 잘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. 아니 제 최 실장은 수술 후 그 관리만 해요. 네. 사실은 그 수술하고 나서 네.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계속 확인해야죠. 네.
알겠습니다. 아무튼 좋으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아유 고마워요. 예. 가세요. 예.